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지난 이야기. 맨날 까도 돼. 주방 갑자기 누워 있다가 고산병에 시달리던 정준의 하산. 울컥했던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가서 미안하고 먼저. 그리고 저희 카라반 그 길을 쫙 가면서 일단 이곳에 제가 언제 와요? 이런 기회 아니면 또 평생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것 또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병만족의 새로운 도전, 폭순도 사람들의 생존 방식, 야크 카라반을 위해 첫 번째, 야크와 교감하라. 두 번째, 고산 부족과 교감하라. 폭순도 사람들에게 배워가는 히말라야식 생존법. 아, 그만한? 아, 이거 한 땀 하셨네.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눈 엄청 아픈 거예요. 과연 병만족은 고산 증세와 날씨의 위기를 극복하고 야크 카라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고행의 길이야. 병만족장과 막내 혜성이 도착한 이곳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호수의 사원 타숨촐링 공파입니다. 티벳 불교가 히말라야 각지에 전파되며 형성된 종교 라마교의 사원인 이곳. 바로 이곳에서 병만족은 야크 카라반의 안전한 성공을 기원하는 라마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종교의식 라마제는 원정대나 카라반꾼들의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우자골라기 오늘 그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벌써 우자골라기 오늘로 그게 다방으로 그 감문산 소포 누굴라기 오이나 아무래 부자장인 대우탈로 이들의 문화 속에 그 사원에서 우리 부족원들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무사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라마제.
병만족장의 바람대로 모두가 끝까지 무사하게 카라반을 마쳐야 할 텐데요.